여러분들께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키우고 있는 요 용산과 가스테리아에 관해서 키우기 정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요런 외형은요, 다육식물을 처음에 다육이를 키우기 시작하시는 분들은 눈에 안 띄는 그런 외모를 갖고 있는 다육이 중에 하나가 바로 요 용산이 아닐까 합니다. 이 용산은 저는 그래도 꽤 일찍 제가 들였던 다육이에요. 그리고 요 가스테리아는 제가 최근에 들여서 지금 키우고 있는데 정말 예쁘게 생긴 애는 엄마가 가져갖고 이렇게 뾰족하니 지금 위로 이렇게 자라고 있는 애는 지금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이 가스테리아 같은 경우에는 색감이 요렇게 물이 드는데 참 예쁘고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해외 채널에서 그 다육이 키우시는 분이 요거를 키우는데 참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마지막에 모란장 갔을 때 그때 엄마한테 엄마도 한번 키워보라고 제가 드리려고 요거를 샀고, 제 거는 그 전부터 제가 다른 곳에서 구입을 해갖고 키우고 있었는데 예쁜 건 엄마가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얘는 상대적으로 잎이 너무 길어요. 엄마가 키우고 있는 거는 잎이 짧거든요. 짧아서 참 예쁘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 용사는 여러분 딱 보면 뭐랑 똑같이 생겼냐면 불야성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거의 구별이 안 되는데, 제가 처음에는 이게 용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용산의 이름표를 받고 키우기 시작했는데, 외모가 점점 불야성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어느 이 판매하는 사이트에서 용산과 불야성의 그 차이를, 이 용산은 황금잎발 알로에로 불리는 품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알로에의 어떤 그런 교배종인데, 불야성에 비해서 잎의 길이가 짧고 넓고 통통한 것이 특징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밑에 입장은요, 이렇게 좀 화엽스럽고 통통하고 짧고 그랬을지언정 위로 올라올수록 얘가 지금 길게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요게 사실은 용산이가 아니고 용산이 약간 가격대가 조금 더 이렇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불야성에 비해서. 근데 여러분도 불야성 색감 물든 거 보면은 참 예뻐요. 참 예뻐서 이것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딱 관심을 가지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다육이 중에 하나예요. 이번에 제가 객관적으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농사로가 제공하는 불야성 키우기인데, 이거는 용산인데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제가 1년 넘게 키웠던 경험을 함께 이야기해 드릴게요. 불야성은 나릿과 알로에 속입니다. 관리는 쉽대요. 쉬워요, 진짜로. 그 다음에 그러니까 관리가 쉬우니까 관리 요구 정도도 아주 조금만 돌봐주면 된답니다. 생장은 봄부터 가을까지 성장을 하는 여름 생장형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하형다육 식물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최저 온도는 5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요거를요, 다른 다육이들하고 똑같이 키웠어요. 모든 식물들은 저희 집에 오면은 다육이하고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초록이들도 그렇고, 요런 알로에 애들도 그렇고, 전부 다 다육이들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겨울을 납니다. 다만, 거리대 밖에서 정말 맨 마지막까지 있다가 들어오는 다육이들은 보통 제가 키웠던 묵등이라든가 창 위주지만, 그것도 선별을 해서 나갑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다른 다육이들, 베란다 안에서 키워지는 모든 다육이들, 다육이나 초록이나, 특별히 안으로 들여야 되는 이제 그런 식물들이 있잖아요. 이제 초록이들, 완전 이제 그 열대성 초록이들은 안으로 들이겠지만은, 여지껏지는 제가 키우고 있는 모든 것들은 겨울을 전부 다 베란다에서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란다 온도가 막 영하 1도까지도 내려가요. 0도, 3도 이렇게 문을 열어놓으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온도에서도 다 견디고 다 컸습니다. 광 요구도는 강한 직광에서도 잘 자랍니다. 그렇지만 반그늘에서 관리하면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 초록초록해갖고 엄청 건강미가 뿜뿜 넘치고 반질반질해져요. 그래서 더 예쁘다 이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 다육이의 배치 장소는요, 발코니 내측, 그러니까 발코니 안쪽까지 가능한데, 창측에서는 햇볕을 많이 받으니까 이제 이런 색으로 물이 들지만, 안쪽에 들어가면 완전 이렇게 초록초록하면서 잎이 반짝반짝거리면서 물을 잘 주면 살집이 통통하게 오른답니다. 물주기는 여름에는 분이의 흙이 완전히 말랐을 때 주고, 겨울에는 뭐 거의 주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물주기는요, 여름에 흙이 말랐을 때 줘라, 이런 거는 거의 뭐 초록이들 관습법하고 똑같잖아요. 저는 얘를 다육이하고 똑같이 줬습니다. 다육이하고 똑같이 줬고, 제가 요 다육이를
이미 인터넷에서 요 다육이가 얼마만큼 회기망측하게 크는지 결과를 보고 이 다육을 제가 구매를 했기 때문에 맨 처음부터 저는 이 다육이를 어떻게 키우겠다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이제 분갈이 한 거랑 물주기랑 뭐 이런 것들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번식은 파종과 포기 나누기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여기 이렇게 아가가 나왔잖아요. 요 아가를 떼갖고 심으시면 됩니다. 원산지는 남아프리카고요. 고온다습한 조건에서 물음병이 올수 있다고 합니다. 식물 분류로는 알로에 속, 나릭바에 속하고요. 형태 분류로는 불규칙형에 들어갑니다. 뭐 항공에서 봤을 때는 얼굴이 뭐 에키베리아처럼 예쁜 어떤 그런 얼굴을 갖고 있는 것 같죠? 엽색 변화는 초록색 잎 둘레에 옅은 황색 가시가 있다. 이렇게 왜 색깔 변화하는데 가시 색깔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색감으로 변합니다. 근데 불야성은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더 예쁘게 물이 들어요. 아이고 뭐니나. 이 용산보다 불야성이 훨씬 더 예쁘게 물이 드는데 주황빛, 맑은 주황빛으로 물이 들 굉장히 예쁩니다. 매력적이고. 꽃은 여름철에 주황에서 적색꽃이 핀다고 하는데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워낙에 박하게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뿌리 형태는, 스투키라든가 아니면은 산세베리아 같이 우동뿌리, 굵은 우동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굵은 우동뿌리. 그다음에 분류 설명이 특별히 있는데요. 나릭과 다육식물의 대표적인 속으로 우리나라에서 식용과 약용으로 널리 쓰이는 다육식물이라고 합니다. 남서아프리카 최대 원산지인데요.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 약 300종 정도가 자생을 한다고 하는데 자생지의 강우량과 주야 간의 온도차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건조하고 열대, 아열대 지역의 온도 지방인데 우리나라는 극한의 추위와 더위가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데서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자생하는 식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는 많은 차이가 있는 식물입니다. 특징으로는 소형적으로 식물의 어떤 지름이 10cm 내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저 부분에서 분지를 한다. 지금 아까 아가를 기저에서 이렇게 달고 있죠. 중간에서 애기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건 불야성 키우기에 관한 이야기인데 저는 이게 용산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외형 생김생김이 불야성하고 똑 닮았고 불야성과 용산은 거의 구별하기가 사실은 어렵고 이름표 하나 갖고만 이게 할수 있는데 용산이 뭐냐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알로에 교배종인데 황금 이빨 알로에다 그러면서 입장이 좀더 넓고 잎이 좀더 짧다라고 하는데 그런 외모 가지고서는 사실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 용산을 구입하기 전에요. 인터넷 그 블로그로 이 용산이 키가 진짜 60, 70cm까지 이렇게 크는데 너무너무 못생긴 걸 봤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에서도 유기된 것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식물이 막 키우면 영향이 좋으면 어떻게 크는지를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적 자체가 얘 얼굴이 이렇게 예쁜데 얘 처음에 사왔을 때 정말 예뻤거든요. 저는 진짜 애기 볼처럼 그렇게 이 살이 지금은 빼빼 말라갖고 지금 이렇게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유포처럼 말랐다고 얘기하는데 처음에 얘를 사갖고 왔을 때는 이 잎이요 이렇게 두꺼웠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귀여웠거든요. 애기 볼살, 애기 손, 막 발, 막 이렇게 그렇게 귀여웠었는데 이 화분 자체는요, 높이가 한 6cm 정도밖에 안 되고요. 주둥이만 이렇게 넓지, 아래는 거의 뿌리밖에 지금 없습니다. 거의 뿌리하고, 그 다음에 그 상토도요, 마사의 비율을 굉장히 높여갖고 제가 분갈이를 했어요. 왜 이렇게 극한의 조건으로 맞췄냐면, 영향이 좋으면 얘가 진짜 너무 막 빨리 크고 감당할 수 없는 수형으로 바뀐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성장 속도도 많이 느리고요. 자구가 커가는 속도도 굉장히 느려요. 근데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이렇게 키우고 싶었거든요. 얘가 보통 아마 키우는 속도로 일반적인 그 다육이 용토라든가 큰 화분에 썼으면 아마 지금 이거에 한 3배, 4배 정도 컸을 겁니다. 관수는 다른 다육이들하고 똑같이 관수를 합니다. 대신에 물 빠짐이 너무 좋고 얘는 우동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화분 안에 물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야지만 그 우동뿌리들은 물을 흡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다육이처럼 물을 딱 주면 얘가 바로 다 배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다른 다육이하고 똑같이 물을 줘도 항상 빼빼 마르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말라갑니다. 그래서 이 용산한테는 제가 어떤 처방을 하냐면 몇 개월에 한 번씩 저명 관수 처방을 합니다. 지금 저명 관수 어젯밤부터 해가지고
거의 20시간 가까이 지금 저면 관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저면 관수를 해서 이 쭈그러들었던 잎을 제가 펴주는 걸 합니다. 그리고 이 직광을 받게 하잖아요. 거리대에 놔두면 예쁘게 커요. 저는 초록초록하게 막 키가 쑥쑥 크는 게 싫어서 얘를 예쁘게 물들인 모습을 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거리대에다가 두면은 자, 요렇게. 요런 주황색으로 물이 듭니다. 불야성은 훨씬 더 예쁜 색으로 물이 드는데 어찌되었든 얘도 이제 라인에 이렇게 있죠? 지금 지난 겨울에 물이 들었다가 지금 요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물주기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병충해가 저는 없었어요. 깍지도 뭐 깍지가 살 일도 없고 뭐 얘한테는 다른 그런 병충해가 있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병충해 예방을 할 때는 같이 하면 되겠죠? 그래서 같이 얘도 이렇게 해서 해준답니다. 분갈이는 지금 여기 이 화분에 키운 지가 1년 한 3개월 정도 됐지만 아직까지 분갈이 계획은 없습니다. 분갈이 계획은 없는데 제가 지금 적심을 한번 해볼 생각은 있어요. 지금 얼굴이 몇단 정도 한이 정도가 더 커갖고 지금 이 정도가 더 커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저는 키가 더 크는 거는 싫고요. 새끼를 많이 내는 것도 반갑지 않아요. 그래서 아참 저거 요거 2,000원 주고 한 포트 사갖고 이렇게 지금 키우는데 엄마한테도 줬어요. 엄마 거랑 제 거랑 모양이 완전 다릅니다. 지금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그건 다른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요 둘레로 적심을 해갖고 성장을 밑에 거는 군생을 만들고 위에 거는 그냥 요 얼굴 그대로 또좀 이렇게 키워볼까 그런 생각도 있답니다. 용산 여러분 요렇게 용산 키우기 이거 자체로 잘생기고 번듯하잖아요. 저는 막더 크는 거 바라지 않습니다. 요 가시 날카롭지 않냐고요? 좀 딱딱해요. 뭐라고 해야 될까? 장난감 그 플라스틱 있잖아요. 딱 그런 플라스틱 그런 느낌이 딱 나요. 근데 이렇게 잡아채면 여러분 상처가 날 정도는 됩니다. 그렇다고 뭐 이렇게 해서 막 아프냐 막 그렇진 않지만 저는 요 용산의 이빨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왜 아구찜에 그 아귀의 뼈다귀 가시 있잖아요. 그 생각이 자꾸 나요. 그래서 얘 보면은 말랐을 때는 육포 마른 것 같고 요 가시 볼 때마다 아구찜 생각납니다. 아구찜 딱그 느낌입니다. 요 가스테리아 같은 경우에도 요 가스테리아도 요 용산처럼 키우기가 쉬워요. 물 관리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저는 지금 요 가스테리아 같은 경우에는 잎이 요렇게 너무 길어갖고 조금 제 취향이 아니긴 한데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솔직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 녀석도 뿌리가 우동뿌리예요. 뿌리가 우동뿌리이기 때문에 우동뿌리들은 상면에서 주는 물. 그러니까 우리가 용토를 다육이 용토로 그대로 이렇게 분갈이를 하기 때문에 상면에서 주는 물 갖고는 충분하지 않아요. 가끔가다 한 번씩은 반드시 저면관수로 얘네들은 물을 충분히 먹여줘야지만 이 갈증이 해소가 됩니다. 지금도 말랑말랑해요. 이렇게 만지면. 왜냐면 사갖고 와서 한 번도 물을 흠뻑 먹인 적이 없어서 지금 벌써 사갖고 온 지가 한참 됐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밑에 잎이 이렇게 지금 말라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어요. 요 녀석 수영을 어떻게 잡아서 키워야 될까? 이렇게. 지금은 다른 다육이들하고 똑같은 텀으로 키우고 똑같이 살충, 살균 해주지만 물만 가끔가다 한 번씩 1년에 한 4번 정도로 해서 저면 관수를 해갖고 키우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요렇게요. 다육식물이죠. 다육식물 가스테리아하고, 그 다음에 요 용산, 제가 키우고 있는 용산 키우기 이야기 해드렸는데, 아까 먼저 말씀드린 정보는 불야성에 관한 정보고요. 용산하고 거의 이렇게 비슷합니다. 오늘은 용산과 가스테리아에 관한 이야기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